아 이거 들고 뜯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고 뜯지? 뜨거워서. 근데 고기를 여기다 덜고 네. 감자를 좀만 더 익혀서 드릴게요. 아 그럴까요? 네. 여기 찍게. 아. 좀 고기를. 아 이거 마늘이에요? 네. 와. 어. 지금 너무 뜨거워서 들고는 못 뜯을 것 같고 목장갑이 없어서 칼로 한번 먹어볼까요? 아 진짜 오랜만에 칠면조를 일단 안쪽 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아이고 죄송합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그 소리 때문에 그렇구나. 네. 야, 역시 이런 사려 깊은 장갑 필요하신 말씀하세요. 아, 장갑 비닐 장갑 하나 주실래요? 그러면 비닐 장갑으로 뜯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편하겠네. 홍님, 제가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 계속 잠들어서 못 들어왔어요. 아,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. 항상 피곤하시죠? 근데 사실 제가 그 먹방 할 때는 비닐 소리 때문에 비닐 장갑을 안 끼고 먹거든요? 근데, 일단 한번 해보고, 비닐 장갑이, 너무 시끄러우면,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.
이렇게 담았어요? 갈게요. 네. 다시 이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무슨 맛이냐면 엄청 큰 햄을 뜯어먹는 그런 맛입니다. 닭보다는 좀 오리 훈제에 가깝지만 오리 훈제보다는 그냥 그 뭐지? 김밥 햄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맛? 그런 맛에 좀 더 가깝습니다. 통삼겹은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먹었었는데 다시 한번 잘 찾아봐 주세요. 있을 겁니다. 그럼 또 먹어보겠습니다. 머스터드를.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닉네임 불러드리는 건 되도록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누구누구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 네일샵 하고 계신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. 야채 좀 많이 짭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아까 사실 짜서 놀랐어요. 아니 이렇게 짜? 막 이러면서 나도 안에 디스해야지.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
않는 것 같은 느낌. 덕을 필요할 때 사인 보내겠습니다. 아니 이게 한 900g인가 그래요. 그래서 거의 뼈 빼도 한 고기 한 600g에서 700g을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. 닭다리가 더 맛있습니다. 도와주세요.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그런가. 맛이 좀 있어요. 제가 잠깐 설정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버터나이프 아니야 이거? 스테이크용 고기를 아 뭐야 스테이크용 나이프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. 왜요? 접으세요. 네? 접으세요. 아 이거요? 네. 해체해드릴게요. 네, 해체해드릴게요. 여기서 해야지. 아 밑에서요? 네. 물티슈 줄까요? 아니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전 스테이크 나이프가 집안에 널려 있는데 스테이크 먹을 때마다 애기용 나이프 써요. 아 그래요? 질면조가 근데 요게 좀 아까 그 껍질은 좀 질겼어요. 그 전에 있는 껍질들은 다 이렇게 먹을만 했는데 여보? 네? 밖에 살까요? 비닐 소리가 너무 네. 크게 뛰어서 네. 알겠습니다. 비닐 소리 테러하러 온 거 아니에요? 고신고신 알겠습니다. 이 냄비 받침 여긴 더 태워 먹었어요. 그렇습니다. 저 한 개 더 못 먹습니다. 저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만 먹고 너구리를 소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할까? 잠깐만요. 그러면은 너구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구리.